오늘 울산시의회 본회의가 열렸는데 학교 민주시민 교육 조례안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결국 표결에 붙여지면서 최종 의결은 됐지만 여야 협치 무용론으로 번지면서 후폭풍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영환 기자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학교 민주시민 교육 조례안을 두고 울산시의회 여야가 극한 대립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 의견을 받지 않고 조례안을 가결했다가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조례안을 다시 상정해 처리하는 일도 빚어졌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거친 후에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학생들에게 정치 편향적인 교육을 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감님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정치 편향적 내용을 가르치게 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촛불 집회 내용들을 보면서 밑에 무슨 내용이냐. 사람들이 사진과 같이 모여 촛불을 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강사가 어떻게 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치 편향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려성이 아주 큽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학생을 정치에 이용하는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고 갈등과 분열 조장을 중단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학생을 정치에 이용한다는 일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되며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학생들에게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육을 원하는 것입니다. 팽팽한 찬반 속에 표결로 붙여졌고 찬성 1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결국 최종 의결됐습니다. 야당의 강한 반발에도 학교 민주시민 교육조례안이 강행 처리되면서 여야 간 협치 문제로도 번질 전망입니다. 원내대표제가 뭐 필요합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하는 협치가 이겁니까? 한편 본회의장 밖에서도 시민사회 단체들 간 민주시민교육조례에 대한 찬반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